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스터트롯 콘서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1주차 공연이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7일에 개막한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는 지난 9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1주차 5회 공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탑7의 임영웅씨, 영탁씨, 이찬원씨, 김호중씨, 정동원군, 장민호씨, 김희재씨를 비롯해 김경민씨, 신인선씨, 김수찬씨, 황윤성씨, 강태관씨, 류지광씨, 나태주씨, 고재근씨, 노지훈씨, 이대원씨, 김중현씨, 남승민군이 출연해 매회 5,000명의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 개막된 현장 분위기는 수천 명의 관객이 각자 응원하는 가수의 상징 색깔로 티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팬분들은 하늘색, 영탁 씨와 이찬원 씨의 팬분들은 각각 짙은 파란색과 노란색 티셔츠를 유니폼처럼 맞춰 입었습니다. 팬분들은 부채, 수건, 플랜카드는 기본이며 올림픽 공원 내 카트를 빌려 보라색으로 꾸민 가수 김호중 씨의 열성 팬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거리 두기를 당부하는 현장 스태프들의 안내에 관객들은 3355 모여 담소를 나누다가도 금세 멀찍이 물러났는데요. 그럼에도 관객들은 잔뜩 들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수 정동원 군의 팬분들은 최근 가장 핫한 공연에 올 수 있어 기쁘다며 울산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원래 빌리 아일리시의 찐 팬이었다. 그런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듣고 동원 왕자님한테 빠졌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연장에는 40대, 50대, 60대로 보이는 관객들이 가장 많았지만 젊은 관객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 최연소 관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이는 어머님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것인데요. 모녀는 임영웅씨로 대동단결해 예전엔 트로트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엄마와 미스터트롯을 보다가 임영웅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좋아하게 되었다며 임영웅씨의 통역사가 돼 그와 함께 세계를 누비는 것이 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이어 영어와 중국어에는 이미 능통하고 최근에는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0대의 한 팬분은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미스터트롯의 인기가 높다고 말하며 남학생들이 이찬원씨와 영탁씨, 임영웅씨 등등 미스터트롯 가수들을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에 체감상 아이돌급 인기라며 웃어보였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들한테도 트롯 열풍이네요. 초등학생들도 아이돌급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를 뛰어넘은 게 확 느껴집니다. 더불어 최고령 관객분은 얼마 전 남편분을 여인 뒤 코로나19 사태로 긴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우울감을 느꼈다고 밝히며 미스터트롯을 보면서 활력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가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었는데 미스터트롯이 많은 위로가 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임영웅씨의 어떤 점이 좋으냐라는 질문에 영웅이 모든 면이 다 좋다,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기부 많이 하는 거, 그런 게 좋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자녀분은 자녀들이 엄마에게도 소녀 같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불어 미스터트롯이 인생을 바꾸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자신을 김호중씨의 영원한 팬이라고 소개한 팬분은 우울증이 심해서 집에만 있었는데 별님을 만난 뒤에는 활동적으로 변했다.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전했으며 다른 팬분은 자녀들을 다 키워내고 인생의 권태기가 있었는데 이젠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다며 이번에는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지방 공연들도 무사히 개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해당 콘서트는 먼저 탑7의 날 보러 와요, 영일만 친구를 시작으로 임영웅씨의 바램, 보랏빛 엽서, 아 레전드 무대죠. 자, 또한 영탁씨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이찬원씨가 레전드 진또배기 무대를 연달아 선보이며 화려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정동원군, 김희재씨, 김호중씨, 장민호씨의 솔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정동원군은 이날 공연을 위해 대지의 항구, 이별의 부산 정거장에 색소폰 메들리를 준비했으며 감미로운 연주를 마치고 여백을 열창해 팬심을 아주 제대로 자극했습니다. 이후에 정동원군은 큰 무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처음인데 떨리지만 여러분들을 만나 기쁘다며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란다,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끝까지 쓰고 계셔야 한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회차별로 다양한 조합에
듀엣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지난 7일 1회 공연에서는 김희재 씨와 강태관 씨의 나만의 연인, 이찬원 씨와 나태주 씨의 남자다인, 김호중 씨와 류지광 씨의 다시 한 번만 무대가 펼쳐지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에서만 다시 볼 수 있었던 팀미션 유닛의 무대도 이어졌는데요. 이는 영탁 씨와 김수찬 씨, 남승민 군이 사형제 팀으로 무대에 올라 부초 같은 인생, 뿐이고 등을 부르며 넘치는 흥을 발산했습니다. 이어 김호중 씨와 이찬원 씨, 정동원 군, 고재근 씨는 패밀리가 떴다 팀으로 등장해 청춘, 고장난 벽시계, 젊은 그대, 희망가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김희재 씨와 나태주 씨, 신인선 씨, 이대원 씨의 사랑의 정열팀은 빌리버, 사랑아, 오빠만 믿어로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으며, 임영웅 씨와 강태관 씨, 황인성 씨, 류지광 씨의 뽕따발 팀은 10분 내로 곤드레 만드레, 한오백년, 멋진 인생을 열창해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켰습니다. 정말 팬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탑7과의 스몰 토크로 팬분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했는데요. 탑7은 연령대별로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내며 한 가족 같은 단란함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이찬원 씨가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가족들 같다라고 하자 임영웅 씨는 저희 탑7은 앞으로도 가족처럼 잘 지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족처럼 응원해달라라고 말했으며, 김희재 씨는 처음으로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진행했으니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라며 관객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후에 임영웅 씨는 일편단심 민들레아 무대를 펼쳤는데요. 이어 임영웅 씨는 여러분 보고 싶었다, 오늘을 기다렸다며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까 뭔가 울컥한다, 더 많은 무대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두기, 손 소독제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후에 트바로티 김호중 씨가 고맙소 무대를 완벽하게 펼친 이후에 이제부터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무대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첫 시작을 알린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관할 구청과 공연장, 출연진, 스태프들과의 협의하에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플로어석은 한 자리 띄어앉기, 1층과 2층석은 두 자리 띄어앉기로 전체적인 관람객 수를 줄였습니다. 더불어 기존 오후 2시와 7시였던 공연 시간을 오후 1시와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해 각 회차에 관객이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공연장 소독 작업, 체온 측정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공연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오는 14일부터 2주차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트롯맨들, 앞으로도 꾸준히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트롯맨 19인이 참여한 미스터트롯 콘서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